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법률 문제,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오 들겠습니다. 처벌받을 것 같고요. 일단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곽 변호사님 오 들어주셨고요. 서 변호사님도 오 들어주셨네요. 자,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일부러 던졌다. 이런 행동 누가 봐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하지만 뭐 누군가 다치지 않았으면 이걸 또 죄로 처벌 내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곽 변호사님. 예, 다들 이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치지 않았다면 네, 네 맞아요. 근데 실제 얼마 전에 청주의 이제 한 아파트에서 지상으로 계란을 던진 중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A군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30층 창문에서 네. 이제 바깥으로 계란을 던졌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네요. 맞아요. 네. 근데 3월부터 5월까지 총 14번을 계란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14알을 던졌다고 해요. 하나씩. 네. 그래서 이제 왜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재미삼아 네. 그렇게 한 거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에서 A군에 대해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예. 사람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위협력 행사를 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왜 그랬을지 참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자, 꼭 누군가에게 폭력을 써야 하지만 폭행죄가 인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폭행죄가 적용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볼까요, 서 변호사님? 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네.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이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제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그리고 당시의 정황이나 그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서 불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이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A군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A군은 뭐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앞에 특수라는 말을 아까 붙여주셨잖아요. 네. 이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특수폭행죄 같은 경우에는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형법 261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네. 일반 폭행에 비해서 형량이 훨씬 무겁죠. 근데 이제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위험한 물건이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이나 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칼이나 뭐 총과 같은 흉기도 당연히 해당하겠지만 성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면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하이힐 있죠. 예. 판례에 보면은 10cm짜리 하이힐로 상대방을 가격했을 때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실제 되게 뾰족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그렇죠. 있어요. 가늘고 길잖아요. 또. 예,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계란이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봤는데요. 계란이 물론 되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고 뭐 네. 맞아도 특별히 아프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30층이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고층에서 떨어지면은 높이에 따라서 가속도가 붙어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이 계란에 맞았을 때 상당히 심한 상해에 입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계란 그 껍데기가 이제 깨지고 하면 맞아요. 좀 날카롭잖아요. 다칠 수 분명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네. 네. 자, 이번 사안의 경우 이 범죄를 저지른 A군이 아까 중학생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실제로 받을 건지 이건 좀 네. 궁금해지네요. 이제 아마 이제 촉법소년이라 그래서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일컫는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 해당 사안에서는 이제 이 아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이제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제 촉법소년들에게는 네. 그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수강명령,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내지 이제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이제
그 정도에 따라 이제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조치들이 또 있군요. 네. 네. 자, 일단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난으로라도 고충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